하와이 한인회가 어제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송편 빚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송편 빚기 대회에는 하와이 한인회 수요 노래교실 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어제 오후 한가위 맞이 예쁜 송편 빚기 대회를 수요 노래교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송편 빚기 대회를 통해 작게나마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추석 명절의 미풍 양속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우리 조상을 섬기고 우리 보물을 섬기고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번 송편 빚기 대회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했으며 노란 호박과 녹색 쑥으로 물들인 익반죽한 떡 덩어리에 앙금을 넣어 저마다의 특색 있는 모양으로 빚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떡을 빚는 내내 입가에 즐거운 미소를 머금으며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팀별 대회로 준비해 어르신들의 협동과 단합을 결속하는 한마음 대회로 진행됐습니다.